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요. 제가 이제 이 비전 수립을 수용 이후에 숙고적 반추 욕구 탐색을 통해 수립된다. 이렇게 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삶의 큰 방향이죠. 삶의 목표인데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 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이제 큰 그림, 큰 방향에 대한 감각인데, 이큰 삶의 큰 방향성이 이제 잡힐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방법이 뭐냐?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이런 삶이 아닐까? 이걸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 나는 내 남은 삶을 정말 타인을 위한, 또는 가족을 위한, 또는 누구를 위한, 또는 어떤 학문을 위한. 그래서 아무튼 어떤 큰, 내가 내 삶을, 어떤 데에다가 내 삶의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이것이 이제 비전. 있죠. 그런데 자 이런 이제 내 삶의 비전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먼저 모든 것의 출발점이 수용이에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부모 원망을 하고 있는 한은 수용이 안 됐다, 아직까지 이렇게 되죠. 원망거리가 있는 한에는 아직까지 수용이 안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차피 이 가정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랄 수밖에 없었다. 자, 내가 아무리 험악한 아버지를 만나든 험악한 어머니를 만나든, 그것도 내 삶에 준비되어 있는 어떤 것이었구나 하고 이게 수용이죠. 이게 내가 여전히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화가 나고 한다면 수용이 안된 거예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에요. 단죄하는 건 수용이 아니에요. 수용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단죄하는 것이지. 수용이 되었으면 일단은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수용인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다, 화가, 여전히 계속해서 화가 난다. 수용이 덜된 거죠. 수용이 안된 거고. 또, 내가 나온 출신 학교, 내가 졸업한 대학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수용이 안된 거예요. 수용이 되고 나면, 그런 대학이 뭐 좋은 대학, 안 좋은 대학, 그런 느낌 자체가 없어야지 되죠. 그리고 어떤 면에 그 대학에서, 그래도 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일부인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일부라는 걸 내가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수용이에요. 이 조현병, 그래, 나한테, 내가 한때 조현병의 엄청난 증상을 보였고, 그래,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수용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여전히 내가 갖다가 뭐 조현병이 아니라, 뭐 조울증이 아니라고 여전히 생각을 한다면, 그건, 물론 뭐 우리가, 가끔씩 갖다가 오진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가끔씩 갖다가 오진일 수도 있지만, 남들이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여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건 조현병 맞습니다. 그거 조울증 맞습니다. 하면 그거 인정을 해야지 되죠. 여러 전문가들이 다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는데 치만 갔다가 아니라고 뻑뻑 우기면 그건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내 모습이 초라하든 어쨌든 과거의 나의 행적이 부끄럽든 어떻든 간에 있는 걸 그걸 다 그랬었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이제 수용이죠. 이제 수용이 되고 나면 이후로 쭉 가서 비전 수립, 결국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성. 제가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 이 낳는다는 게 뭐냐라고 해서 했을 때 인생의 리모델링이다라고 하면 수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용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의 내 상태가 이 상태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수용이에요. 현재의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구나. 제가 이제 무너져가는 집에 비유했지만 현재의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구나. 내가 참 내세울 게 별로 없구나.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졸업한 대학도 뭐 별로 좋은 대학도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 별로 제대로 했는 것도 없고 내가 가진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남들보다 썩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한심한 이런저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고 뭐 등등 아무튼 현재의 내가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이런 처지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요게 수용이에요. 현재의 내 상태가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이 돼야 여기에서 어디를 헐어내고, 어디에 어떻게 뭘 보강하고,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요게 수용이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가, 이걸 정확하게 이 그림을 그려내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위태롭 집에 이제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에 제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위태로운 집, 이 지금 다 무너져 가는 집, 이 집을 있는 그대로 이 집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이게 수용이고, 앞으로 내가 이 집을 탁 털어서 새로 짓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강해서 새로 집을 만들든 내가 원하는 집의 그림을 그리는 이 집의 그림, 이 청사진, 이 집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 설계도, 요런 게 나오는, 이게 인생의 비전이죠. 새로 짓는 집은 뭐 예를 들어서 2층 집으로 짓고 싶다라든지, 거기에 방은 몇 칸을 넣고 싶다. 남쪽으로 창을 크게 내고 싶다. 뭐 등등. 이런 개념들이 이게 이제 집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죠. 그것처럼 내 인생은 이러이런 삶을 살고 싶다. 가급적 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대신에 이런 일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아무튼 이 집의 청사진, 설계도, 전체적인 컨셉, 이런 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그것이 비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전이 전체적인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큰 그림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결국 관건은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욕구를 알아야 된다. 욕구 탐색, 욕구 이해, 욕구 수용. 그래서 철저한 욕구 탐색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제가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욕구라고 하면 이걸 충동하고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동과 욕구는 달라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충동이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 순간순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게 그게 충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동의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뭐 먹고 싶다, 통닭 먹고 싶다, 뭐 아이스크림 먹었으면 좋겠다, 뭐 등등. 지금 심심해 갔다가 테레비 뭐좀 재밌는 거 없나 요런 건다 충동이에요. 컴퓨터 게임 막 하면서 뭐 하고 뭐 요런 거다 충동이에요.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들, 순간의 기쁨 요런 것들이죠. 순간의 만족 요런 것들 다 충동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진정한 욕구라고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자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진정한 욕구를 만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던해야 되죠. 사람이 충동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면 이 욕구는 만나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힘들다고 힘든 거를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면은 이건 또 욕구도 만나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든지 사람에게 가벼우면 진정한 욕구는 만나지질 않죠. 무던하게 견뎌내고 참아내는 게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이것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이후에 조금 요 그림도 고쳐야 되겠다 싶기는 한데, 이전에 제가 이제 수용이 되면 그 다음 숙고적 반추를 하게 되고, 숙고적 반추는 그러니까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을 의도적, 의지적으로 떠올리는 것이고, 이렇게 의도적, 의지적으로 떠올리면서 자기가 과거의 일에서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대로 점검하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바람직하게 활용할 점을 생각하고, 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욕구 탐색, 욕구의 욕구 수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진정한 제 욕구를 만나게 될 때에는 생각으로는 만나지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생각을 멈춰야지 돼요. 생각으로 계속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나, 이런 일을 벌려볼까? 이런 공부를 해볼까? 강의를 할때 이런 걸 해볼까? 생각으로 계속 하는 건별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보자면 생각은 너무나 나를 잘 속여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막 해서, 맞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한데, 생각은 거의 오답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정답인 경우보다. 그게 그 생각들에서 바람직한 경우보다 그때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땜빵이었구나. 그 순간에 어떤 힘든 거를 내가 피하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구나. 내가 너무 성급한 마음에 내 욕심이 다글다글해서 내가 빨리 뭔가를 공짜로 얻으려고 그 생각을 했었던 이렇게 뒤에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그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진짜는 가만히 있는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가 내 인생에서 중요할까? 정말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 넘어가라 하는 게제 이야기거든요. 질문만 던지고 30초 이상 그 생각하지 마라. 질문만 던지고. 30초도 길어요. 10초 이상 그 생각하지 마라. 질문만 던지고 넘어가고, 질문만 던지고 넘어가고, 문득 생각나면 질문만 던지고, 이거는 생각으로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다. 질문만 던지고, 다른 자기 하던 일에 몰두하고, 질문만 던지고 넘어가고, 질문만 던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인가 내 안에서 저절로 올라옵니다. 어느 날인가 내 안에 저절로 올라오는데, 내 안에서 저절로 확 이게 올라올 때는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고 이렇게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욕구 탐색, 욕구 이해, 욕구 수용이라고 제가 해두었지만, 이게 보면은 이제 나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내면을 잘 들여다보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알아차리게 된 것도 있지만, 나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인가 저절로 내 안에서 올라와서 저절로 내가 알아차리게 되는 제 경험상 보자면 그랬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요거를 어떻게 내가 다시 수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때 과거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수정해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결국은 자,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기는 하죠. 내가 이제 나의 어떤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욕구 탐색, 욕구 이해가 되는 거죠. 나의 질문이 더 종교가 되기도 하고, 나의 큰 인생 방향을 두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선배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른 사람과 나의 앞날을 두고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글쓰기 같은 거.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대화. 일기 쓰기, 표현적 글쓰기, 또는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의 글쓰기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자신과 자신과의 대화죠. 그런 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수행해야 됩니다.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호흡 수행이든, 산책이든, 운동이든, 또는 뭐 108배든, 또는 묵주기도든, 뭐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수행인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조용히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작업. 이런 작업을 할 때에만이 결국은 진정한 욕구가 어느 날인가 내 내면에서 올라옵니다. 내 자신의 이 번잡한 거를 가라앉혀 줄 때, 머릿속에 잔머리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것을 가라앉혀 줄 때, 충동이 계속 올라와서 충동에 막 날뛰는 이 충동을 가라앉혀 줄 때, 모든 것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줘야지만 비로소 이 진짜가 올라오거든요. 이 가라앉혀 주지 않으면 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뭐한 마음에 등등 이렇게. 그래서 나 자신을 편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만드는 작업, 나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작업, 이 작업을 해줘야지. 그래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싶으면 끊임없이 그냥 질문만 던지시라.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라. 질문만 던지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래서 항상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요 부분을 그런 식의 관점에서 제가 새로 좀 재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기를 가라앉히는 작업을 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욕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욕구를 자기가 알아차려야만, 알아차리게 되면 그거에 입각해서 자신의 비전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써뒀지만, 삶의 의미다, 삶의 방향이다, 또는 사는 이유다, 살아야 할 이유다. 이 살아야 할 이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이 생을 마치기 전까지 내가 정말로 이 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는 이 살아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새 인생의 컨셉이다. 아까 그 집의 리모델링으로 따지자면 그 집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다. 큰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욕구. 제가 이제 이 욕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욕구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 그래서 욕구와 충동은 다르다. 그래서 충동은 저절로 올라온다. 충동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침습적 반추다. 따라서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출을 필요로 한다. 충동이 올라올 때, 충동적으로 움직이면은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충동이 올라올 때에 충동을 말로 표현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싶을 때, 집어 던지면 안 되고, 말로써 내가 화가 나서 지금 당금 이게 집어 던지고 싶었다. 컵을 던지고 싶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자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난다. 화가 나서 절절매서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써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욕구는 의도적, 의지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욕구는 의도적, 의지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데 주력했을 때 그때 어느 날인가 저절로 올라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죠. 자, 따라서 의도적 반추, 습고적 반추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건 옛날에 과거에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이 그거를 그대로 지금 갖다가 써놓은 거고, 제가 요 부분 생각해서 이후에 자료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 생각을 새로 재정리해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심리학에서 우리가 보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연구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조현병 조울증의 이야기고, 조현병 조울증에서는 이 고난을, 조현병 조울증을 딛고 잘 일어서는 이 과정, 내지는 이거를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설명하거든요. 우리말로는 회복이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재기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아무튼 무너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새로 일어서는 과정, 새로 일어서는 과정을 경험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리커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조현병 조울증 쪽 말고 과거에 PTSD라고 하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던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처음에는 전쟁 후유증, 전쟁 공포증, 전쟁 후유증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가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귀국하고 나서 엄청나게 힘든, 막 밤에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쇼핑하러 갔다가 갑자기 거기가 전쟁터인 줄 알고 막 공포에 질려서 난리를 쳐대고,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치료를 하면서, 아, 이게 외상 때문에, 외상적, 충격적인, 그러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 충격적인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트라우마를 우리말로 외상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이 이후에 보통 끔찍한 일을 겪어도 한 6개월쯤 지나면 정상 생활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뭐몇 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정상 생활로 못 돌아오고 계속 그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외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할때 그걸 이제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전쟁 공포증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이 돼서, 치료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천재지변, 전쟁만이 아니라 막 지진을 겪었다, 천재지변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 막 죽다가 살아났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연구를 해보니까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여성들 같으면 성폭행을 당했다, 뭐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겪었다, 이런 경우들 등등 해서 이제 이게 외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뭐냐라고, 트라우마의 개념이 점점 이제 넓어져 온 거예요. 확대되어 온 것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그런 종류의 트라우마만이 아니라 인생살이에서의 커다란 어떤 사건들, 그런 다 이런 트라우마가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맞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이것도 트라우마가 될수 있고, 이혼을 했다, 이것도 트라우마가 될수 있고, 다 트라우마가 될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조현병 조울증, 이 병이 발병하고 했다, 이 병의 진단을 받았다, 이런 것도 다 트라우마예요, 따지고 보자면.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해서 PTSD라고 하던 것이, 나중에 이제 이것이 왜 이런 외상적인 일들을 경험한다 해서 다들 사람들이 장애로만 가는, 공포에 질려서 사는, 이렇게 되진 않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외상을 잘 딛고 더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더라. 오히려 이게 성장의 발판이 되는, 잘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외상 후 성장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PTG라고, Post Traumatic Growth라고 해서 외상 후 성장이다. 그래서 이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연구했는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연구에,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외상들을 겪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정착해서 사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그 힘든 경험들이 이 사람들이 더 강해지는 하나의 그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고 그걸 잘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 더잘 대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외상 후 성장이라고
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제 이 외상이라는 용어를, 트라우마, 외상이라 하지 말고 이것을 모든 종류의 인생살이에서의 커다란 어떤 역경들에는 다 해당되니까 역경이라 하자. 그래서 역경 후 성장이라 하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것도 또 사람들이 역경 후도 아니다.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경 속에 있는 경우에도 성장을 하더라. 그러니까 역경 후라 하지 말고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 하자.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도 성장을 할수 있다. 그래서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 하자.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바뀌어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제가 볼때 저는 이제 조현병 조울증 쪽을 계속 생각을 해왔, 저 계속해서 조현병 조울증 쪽에 이제 전념을 해왔는데,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도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이 자기 삶에 찾아오고 또 그것을 조현병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역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잘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역경을 통한 성장이고, 또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역경을 통한 성장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리학의 연구 전통으로 보자면 서로 따로따로지만,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경험을 잘 극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주제를 리커버리라고 용어를 붙이는데, 그리고 우리말로는 회복이라고 번역하고, 아니면 저는 재기라고 번역하는, 이 용어, 이쪽 연구 분야나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연구 분야나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을 이 리커버리,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변해가는 과정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중에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 두 가지가, 하나가 용어 면에서 볼때 매우 중요한 용어가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라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 요 연구이고, 그래서 침습적 반추는 고통으로 가게 만들고, 숙고적 반추는 성장으로 가게 만들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앞에 제가 이제 김주환 교수님 요즘에 내면 소통으로 동영상, 책도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쓰셨고, 동영상으로도 계속 강의를 하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교수님, 김주환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반추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자기가 의지적,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은 없다. 모조리 생각은 전부 다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김주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꽤 그럴듯한 말씀이다 라고 공감을 했는데, 동의가 되었는데, 그런데 김주환 교수님의 그러한 설명에 따르자면 사실은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를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숙고적 반추도 다 침습적 반추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뿐이다. 자기가 이건 자기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이것도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각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김주환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자면 그런 것인데, 아무튼 돌아와서 심리학자들의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막 생각이 나는 이런 생각도 있고,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해서 나는 생각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안 할라 해도 계속해서 생각이 저절로 나서 나는 이거를 침습적 반추,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추라고 하는 건 계속 되새김질이 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은 되새김질을 하는데, 과거에 지나갔는 일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고, 어떤 걸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뚫고 들어온다. 침습적 반추는 저절로 내가 생각 안 하고 싶어서 자꾸 생각나는 걸 침습적 반추라고, 숙고적 반추는 내가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생각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과거를 두고서 곰곰이 분석하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 이게 이제 숙고적 반추다. 이렇게 해서 침습적 반추는 안 좋은 거, 고통을 가하게 만드니까 이 침습적 반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하면 침습적 반추를 하는 사람이 숙고적 반추를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 거냐? 요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더라. 침습적 반추를 멈추고 숙고적 반추로 가는. 이게 두 가지더라. 하나가 자기 노출, 그리고 또 하나가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 이두 가지가 결국은 이 침습적 반추를 멈추고 숙고적 반추로 가게 만들더라. 해서 이제 한데, 이두 가지가 역시 이제 심리 상담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하여튼 자기 노출이고. 제가 볼때 병이 나으려면 무조건 자기 노출이 돼야 돼요. 이게 안에서 혼자 끙끙대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이 계속 심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거는 하세월이 걸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노출을 해야 되고, 가족들도 당사자가 자기 노출을 잘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 노출. 그리고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 이두 가지. 이게 무조건 하고, 특히나 초기에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이두 가지예요. 자기 노출,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이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원래부터 이 조현병 조울증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리커버리 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두 가지가 서로 같은 거네 해서 이제 이걸 섞어서 이제 설명하고 등등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설명할 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되는데, 결국은 자기 노출을 통해서 수용에 이르게 되고, 수용에 이른 이후부터 다시 이제 일어서면서 욕구 탐색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비전 수립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그냥 침습적 반추, 숙고적 반추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그 개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이거를 집어넣어서 그냥 아무 큰 생각 없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계속 설명하면 우리 당사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착각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지금 든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사실은 자기가 숙고적 반추를 하는 게 아닌데, 우리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침습적 반추에 빠져 있고, 아니면 그게 이제 덜 고통스럽더라도, 이게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지 않은 숙고적 반추, 아무튼 이게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는 거를 취미로 한단 말이에요. 한때는 생각이 너무 많아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이후에 좀 괜찮아지고 나서는 더 이상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생각을 취미로 하는, 하루 종일 생각 속에 빠져서 생각만 하고 지내는 당사자들이 허다한데, 이 당사자들한테 제가 침습적 반추, 숙고적 반추 설명을 해주면, 이 당사자들은 자기가 하루 종일 생각에 빠져 지내는 거를 자기는 숙고적 반추를 하고 있다 라고,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다 라고 지금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요거 앞으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요 고민이 하나가 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때까지 큰 생각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욕구 탐색과 관련해서 가만히 제가 제 경험을 들여다보니까, 진정한 욕구 탐색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것은 오히려 수행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잘 가라앉혀뒀을 때, 들뜬 나를 가라앉혀뒀을 때 어느 날인가 저절로 올라오더라. 나는 그런 방식으로 내 욕구를 발견을 했지. 내가 생각을 통해 내 욕구를 발견한 게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좀 잘못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이제 그까지예요. 그래서 이후로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그 점을 잘 점검해서 제가 설명하던 방식을 조금 바꾸려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욕구에 대해 알아야 할 점하고 제가 이전에 정리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또 지금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어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게 욕구와 충동은 다르다 하는 내용이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욕구에는 위계가 있다. 그래서 욕구에는 더 중요한 욕구와 덜 중요한 욕구가 있다. 욕구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우리는 흔히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데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고요. 보다 심층적인 욕구가 있고 보다 피상적인 욕구가 있다. 가장 가볍고 피상적인 욕구가 고개 충동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욕구와 덜 중요한 욕구, 시급한 욕구와 미뤄두는 욕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비전 수립이라고 하는데, 자, 비전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한 큰 방향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비전 수립은 욕구 탐색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어떤,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진정한 뭐가 올라와서 내가 만나졌다라고 하면 직접 부딪혀 봐야 된다. 직접 그 삶에 그것을 시도를 해보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렇게 해볼 때에 부딪혀 보니까 천지 차이로 다를 수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남에게 봉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참 그거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삶을 살아보려면 하루도 못 견디고 두손다 주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 병을 겪은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깝단 말이에요. 조현병을 겪은 거, 조울증을 겪은 거.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당사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당사자들보다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네가 조현병을 겪었으니 네가 이후로 너처럼 그렇게 조현병을 겪는 사람들, 겪고 있는 후배들, 젊은 애들한테 네가 도움이 좀 되면 어떻겠나? 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안 있겠나?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당사자들도 아,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맞닿는 부분이 동료 지원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동료 지원가 교육을 받고 동료 지원가를 해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말이 좋아 이제 동료 지원가지. 자, 동료 지원가로서 나중에 활동을 하게 되면 크게 여러 가지 방식의 활동이 있지만 하나는 상담 활동. 뭐 심리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상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상담 활동. 또 하나는 사례 관리라고 해서 직접 그 집을 방문하고 직접 같이 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걸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 밖을 나와서 같이 동사무소 가고 또는 뭐 마트에 뭐 물건 사러 가고 또는 커피숍에 가고 목욕탕에 가고 뭐든지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컴퓨터 학원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러 다닐 수도 있고 영어 배우러 다닐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저 단순 조립 같은 가는 데를 가서 뭔가 옆에 앉아 단순 조립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직장 취직을 한다 잡 코치가 되어서 옆에 따라 붙어서 4개월간, 5개월간, 6개월간 같이 어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옆에서 같이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방식이 이제 동료 지원가로서의 활동인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그 집에 방문해서 어떤 때는 내가 그 집에 하룻밤 잘 수도 있고, 그 친구를 우리 집으로 오라 해서 우리 집에 하룻밤 재울 수도 있고, 등등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말로는 내가 다른 당사자들을 잘 도울 수 있지 않겠나. 그게 나한테 즐거움이고 기쁨이지 않겠나. 천만에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 도저히 상담 못하겠다. 저속 갑갑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저 망상 이야기, 저 환청 이야기, 저 정말 막 횡설수설하고 지리멸렬한 이야기 도저히 죽어도 못 드러내겠다.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우리 이 당사자들의 특히나 막 와해된 사고, 과해된 언어 이런 게 심해가지고 막 지리멸렬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30분씩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지금 이야기의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뭔 말을 하려고 저 말을 하는지 저뭐 핵심이 뭔지를 못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그거를 끈기 있게 들으면서 결국은 아 이런 말을 할라 하셨네요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이게 이제 노하우인데 그러니까 상담에서의 가장 핵심은 경청이거든요. 끈기 있게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당사자들 중에는 상대방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든, 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든 당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아, 나는 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 내가 되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 했는데, 막상 딴 사람들을 도와주려 하니 상대방 이야기는 전혀 못 듣겠고. 이렇게 되면은 대번에 난관에 봉착하는 것이죠. 그 다음, 딴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다는데도 여기도 또 황당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당사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내가 내 병을 통해서 나는 알았다. 조현병이 뭔지 내가 알았다. 좋을지 뭔지 알았다. 어떻게 하면 이건 낫는지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 도와준다는 게 뭐냐 하면, 딴 사람한테, 조현병 환자, 좋을지 환자한테, 네병 낫고 싶으면 이래 해라. 내 경험에 입각해서, 다이렉트로 그냥 내가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네병 낫고 싶으면 뭐 무조건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해라. 아니면 무조건 하고 뭐뭘 해라. 이렇게 이것만 딱 알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좋았던 방법을 상대방한테 권해주면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줄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도움을 준다는 방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나한테, 우리가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었던 방법을 상대방한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됐으니까 니도 그렇게 해봐라. 이 방법으로 우리가 상대를 도와줄 수 있었을 것 같으면, 그런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어디? 지금 내가 단지 내가 조현병을 겪었으니까, 조현병을 겪은 나의 경험을 내가 니한테 이야기해 줄 테니까 니 이대로 해. 조현병을 겪은 나의 경험, 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률적이지 않고 공통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조현병이 다 같은 조현병인 줄 알고, 조울증이 다 같은 조울증인 줄 알고,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나의 조울증을 경험한 거고, 나의 조현병을 경험한 거고, 상대방의 조울증과 조현병은 내 것하고는 또그 색깔도 다르고, 그 고통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헤쳐나오는 방법이, 나는 이렇게 헤쳐나왔지만, 지는 헤쳐나오는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이 지한테 도움이 되고, 내 방법은 지한테 전혀 도움이 안될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내가 상대를, 나의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할 때에, 내 혼자 생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막상 상대방하고 대화를, 조현병 당사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 입장에서 일반인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내가 편하지. 당사자들하고 도저히 대화 못하겠다. 내속 답답해서 대화 못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 같이 시간 보내고 하는 거 도저히 같이 못 보내겠다. 며칠 같이 합숙하는 거 도저히 합숙 못하겠다. 두손두발다 들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자면, 나는 내가 남들한테, 신체 장애인들이나 이런 정말 불쌍한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이라도 가서 설거지 봉사라도 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목욕 봉사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 해내는 사람도 있지만, 설거지하러 가서 그냥 금방 하루하고는 두 번부터 하지 못하겠다고 도망오는 경우도 있고, 목욕 봉사하겠다 갔다가 그냥 두번 다시 못하겠다 도망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속에서 올라온 욕구라고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바로 나의 비전이 수립되진 않는다. 반드시 직접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 직접 경험이,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한테 욕구가 올라오면 일단은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알수 있고, 그렇게 쭉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도해보고, 몇 달에 걸쳐서 또는 1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계속 시도해봤더니, 나중에 이게 어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올라오면 요게 그때 가서 이제 비로소 이제 비전이 수립이 되고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전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인생의 리모델링, 우리가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다, 재기다, 또는
제가 비유해서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리모델링이다라고 할 때, 새로운 인생의 컨셉, 이것이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내 욕구를 알아차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에 부딪혀 봐야 된다. 그럴 때 비전이 생긴다. 욕구 탐색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전 수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수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용, 그리고 욕구 탐색, 그리고 비전 수립. 이세 가지 작업, 요 단계로 되는데, 수용이 되어야 욕구 탐색이 되고, 욕구 탐색이 되어야 비로소 비전 수립을 할수 있는데, 이세 가지, 이 작업이 철저하게 되어야지만 결국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냥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세 가지를 소홀히 하고 그냥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실천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도돌이표 되기 딱 쉽다 하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시도했다가 몇 달하고 때려치우고, 뭐 하겠다 시도했다 몇 달하고 때려치우고. 왜? 이게 큰 방향이 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충동이라든지 작은 욕구에 입각해서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조금만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은 결국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수용이 철저하게 수용이 되고 욕구 탐색이 되고 비전 수립이 되고 이 작업을 철저히 해서 이 작업이 잘 되고 나면 그러면 결국은 쉽게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이 길을 자기가 정한 길을 꾸준히 갈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확고한 삶의 목표와 관련해서 수용, 욕구 탐색, 비전 수립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향후 1년 뒤의 내 모습을 어떻게 그 그림을 그려낼 거냐. 그리고 그거에 입각해서 어떻게 세부적인 목표들을 세울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질의응답 받을 시간이 지금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 5분, 10분 혹시라도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